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최경화. 이정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저희 오창하 대표님 모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베이비박스 앞에서 한 아기가 죽었죠. 그러면서부터 저희가 사실은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비밀 출산 제도가 생겨야 된다라고 목소리는 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좀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이비박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네. 2012년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이후입니다. 입양특례법 이전에는 한 30명 정도의 이 아기가 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되거나 맡겨졌다고, 저희는 맡겨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숫자가 200명, 300명까지 1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엄마들이 아기를 유기했을까? 왜 그렇게 엄마들이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맡겼을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아봐야 되는데요. 1800명이 여태까지 지난 10년간 그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는데, 이번에 그 바로 코앞에서 천국간 아기는 1802번째 아기라고 합니다. 1801명은 생명이 지켜졌어요. 엄마가 낳고 그 아기를, 그 정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언덕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아주 먼그 버스역에서부터 아기를 안고 그 언덕을 올라와서 베이비박스의 문을 열고 아기를 놓고 맡기고 가신 엄마들은 그 아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너무나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엄마들은 그 아기를 거기 놓고 갔을 적에 어떤 마음일까를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님께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키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분명히 있겠지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넘어서는 너무 안타까운 조건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굳이 그런 이유들을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인간 사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어떤 분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우는 경우가 있고, 다시 말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래도 생명이다, 이 생명을 내가 지키고 베이비박스에라도 아기를 갖다 놓으면 이 아기가 양부모를 만나서 잘 자라게 될 거야, 그러니 이 생명은 지켜야 돼 라고 생명을 지키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면 왜 2012년에 시행된 입양특례법 이전과 이후에 이렇게 유기아동 아니면은 베이비박스 아동이 늘어났을까? 봤을 적에는 입양특례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 모든 입양대상 아동은 출생 등록을 해야 된다 라는 조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 희한하게도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나서 만 명당 유기되는 아동, 만 명당 그 요보 아동의 숫자가 확 줄었다 다시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시기에 엄마들이, 그전에는 아기를 낳았을 때 당신이 키우지 못할지라도 이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를 양부모, 가정이 있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키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맡길 수 있었던 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엄마들이 낙태를 많이 했거나 그랬죠. 아니면은 이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갖다 놓는 경우가 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누가 했을까? 그전에는 키우지 못하는 엄마들이 그 입양기관, 뭐 홀트가 있고 대안이 있고 동방이 있습니다. 그 그렇죠.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미혼모 케어 센터. 센터에 가서 그 아기를 낳는 동안 그 기관의 도움을 받고, 마지막에 이 아기를 본인 스스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은 입양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상담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기를 직접 양육 아니면은 그 입양, 입양. 이렇게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아기들의 건강 상태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입양 기관이든 주변에서 공동체로 이 아기 엄마들을 케어했고 도와줬습니다. 근데 입양특례법 이후에는 그 시설들의 모든 그 미혼모를 돕는 그런
그 시설들이 미혼모들의 아기를 뺏는다. 미혼모들에게 입양을 종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애들은 이 시설을 운영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그 시설들이 다 폐쇄되면서 미혼모들은 더 이상 또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기도 했고요. 또이 미혼모분들이 더 개인적인 상황, 그 독자적인 상황에서 고생하다가 갈등하다가 그러다가 아기를 낳고 베이비박스에 놨을 적에 그 아기의 건강 상태와 그 입양특례법 이전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한 가지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요. 왜 아이를 뺏는다라고 그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미혼모 단체 입장에서는 국가가, 사회가 더 많은 지원과 그 보호를 해준다면 모든 미혼모들은 아기를 키울 것이다, 직접 양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동의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 편견이 분명히 있고 사회적 편견도 있고 또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미혼모나 어린 엄마들, 많은 경우에 나이가 어린데 이런 엄마들이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위축과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랍게도 미국에 가도 그렇고 유럽에 가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약1% 정도의 아기는 원가정과 헤어지는 경우가 있게 돼요. 많은 경우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요. 또 피치 못할 사정도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헤어진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야지 가장 건강하게 자라나에 대한 이 회복 운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미혼모분들, 저희는 입양 가족들은 아기가 원 가정과 분리된 아기를 제가 가슴으로 낳고 키우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이들이 회복하는 과정인데, 오히려 일부 미혼모, 다 아닙니다. 일부 미혼모 단체의 또 일부의 그룹의 여성분들이 저희들이 아기를 마치 빼앗는 단체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입양이 홍보가 되면 더 많은 엄마들이 아기의 양육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느 미혼모가 그러세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정말 정말 최고의 어머니들이세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처럼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들이 다른 나라에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더 많이 사랑을 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들 중에 어떠한 인생사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서 직접 양육이 어렵다면 그 아기는 가능한 한 빨리 양부모 손에서 건강하게 애착관계 형성이 되면서, 애착관계는 6개월 이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네, 맞습니다. 형성이 되는데 그 시기에 오히려 시설에 있지 아니하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의 저분들의 주장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양이라는 것은 또 기본적으로 위탁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제도이고요. 이러한 제도가 준비되어야지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어요. 입양 가족들은 어디 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미혼모분들 더 지원해 주세요. 우리 미혼모분들이 아기를 더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달려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입양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양된 입양자들입니다. 입양자들한테 부탁하는 게 무엇인가요? 고아와, 옛날엔 과부라고 그렇죠. 했지만 지금은 미혼모, 미혼부와 또 탈북민 된 나그네를 돌보라는 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들이 우리 미혼모 분들을 차별하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너무 잘했다, 너무 잘 결정했다, 아기의 생명을 지켜줘서 고맙다, 우리하고 그 아기 같이 사랑하면서 키우자. 우리가 미혼모 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 낮에 우리가 도와줄게, 권사님이 도와줄게, 집사님이 도와줄게 하면서 그분들을 품는다면 그분들이 왜 회복이 안 되겠어요? 그분들이 그 어려운,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이 어려울 텐데 그 시간 왜 너끈히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응원합니다. 열심히 그쵸. 도우려고 합니다. 그 비밀 출산 제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좀 생겨야 된다라는 저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비밀 출산 제도에 대해서 대표님 한번 더 자세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비밀 출산 제도는 여성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비밀 출산 제도는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법안입니다. 물론 그 엄마도 하나의 옵션을 가져갈 수 있음으로 네. 말미암아 네. 분명히 아기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지를 더 지킬 수 있겠지요. 그래서 비밀 출산 제도가 생긴다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의 생명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렇게 됐을 적에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기가 더 많아지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 아기 엄마 없이 어디서 그럼 또 시설 보낼 거야? 이러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켜진 생명 우리가 키울게요. 지켜진 생명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밀 출산 제도가 생긴다면 아마도 엄마는 익명으로 네. 그 아기를 낳을 것이고 네. 그 현재 네. 이 준비되는 법안 네. 지금 현재 김미애 의원님이 이 비밀 출산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김미애 의원님이 만든 그 법안 내용에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여유 있게 들어주십시오. 아마 거기에는 익명으로 된 그 내용이 네. 법원에 비치가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출생한 아동이 네. 성인이 되어서 네. 법원에 요청했을 적에 네. 그것을 가지고 생모한테 연락을 해서 오픈할지 네. 말지에 대한 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밀출산법과 알 권리가 충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태어난 아기, 이 고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어떤 부모인지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 실제로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이것에 대한 권리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당신의 생명이 지켜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알 권리보다는 생명권이 먼저 앞서야 되고 우리는 최대한 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 미국의 모든 주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미국의 주들이, 미국은 주법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굉장히 많은 주에서 아주 재밌는 베이비박스의 로고를 써놨다고 해요. 이 베이비박스는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일부 병원, 이런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열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센서도 있고 네. 해서 알겠죠. 네. 그리고 또 생모가 대면하는 것을 괴로워할까봐 그것을 바깥에다 두고 그 주변에 어떤 센서를 달았다고 합니다. 네. 그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No name, no shame, no blame 이라는 세 단어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생모에게 당신에게 이름 묻지 않을게요.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 아기의 생명만 지켜서 여기에다 두면 우리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이비박스를 미국의 많은 주에서 관공서에 그렇게 많이 뒀다고 해요. 왜 그것을 뒀냐면 분명히 아동이 자라서 알 권리 너무 안타깝고 알고 싶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기의 생명이라는 그 생각의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베이비박스가 현재 막 불법이니 뭐니 네, 전 네.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법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운영되고 네. 있죠. 베이비박스 때문에 유기가 조장됐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지 않아요. 그 엄마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맡긴 곳입니다. 결코 엄마들은 베이비박스가 전국에 깔려 있다고 해서 내 자녀를 함부로 베이비박스에 넣을 엄마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라면 베이비박스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베이비박스에 놓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관이나 여러 단체에서 깊은 도움, 사랑과 보호를 받고 나서 아기들을 더 건강하게 키워서 더 건강하게 낳아서 네. 그것을 맡길 적에 비밀출산법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분명히 엄마가 더 많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밀 출산 제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엄마가 이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이제 신고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아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네, 그 친권을 포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친권을 포기하고 대신에 다른 양육부모에게 내 아기를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네. 맡기는 거로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에다가 먼저 신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세부적인 법안의 과정은요, 네. 아마도 그 김의위원실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도 계속 그 내용이 토론 중에 있고요. 네네. 네, 아마 잘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김의원이 거의 700건이 넘는 이런 국선 변호를 했는데 많은 네. 케이스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여성과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 이분이 굉장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이 들여다봤고 경험이 많고요. 또 이분이 말씀하셨던 거는 입양특례법은 참으로 무색, 무취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법이 만들어질 적에는 그 법이 만들어진 조문의 목적도 있겠지만 네. 이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숙고와 네. 이 고민이 필요한데 입양특례법은 오로지 한 가지의 목적이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정 보유율을 높이겠다라는 게 목적인데요. 실제로 가정 보유율은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많은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더 그렇죠. 많은 아이들이 낙태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실제로 그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뒤에서 뭐라고 계속 이야기했냐면, 알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알 권리 중요해요. 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먼저 살아야지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알 권리도 지켜지고, 비밀출산법으로 분명히 그 정보가 지켜지고, 그리고 그것이 아동이 성인 되었을 적에 법원과 다퉈서 받든 아니면은 생모와 같이 합의하에 열리든 그렇게 연결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알 권리를 저희가 무조건 없애는 것도 아니고, 현재 베이비박스 아동의 많은 경우는 아예 알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 오히려 비밀출산법을 통해서 알 권리도 일부 보장이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그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지원으로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저희들이 촉구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산모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제도가 이 비밀 출산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남성 책임법도 포함되어 네, 있어요. 그렇죠. 아기가 생긴 거는 생모 혼자서는 절대 아기 낳을 수가 없어요. 뭐 네. 마리아도 아니고 어떻게 혼자서 아기를 잉태를 해요? 그러니 분명히 아빠가 있습니다. 그 아빠한테 책임을 묻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강력하게 해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이든 네. 고등학생이든 청년, 그러니까 청소년 일적에 어떤 여성하고 아기를 갖게 돼서 그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을 지원하고, 하고요. 네. 그 청소년이 자라서 회사에 입사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할 때 거기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남성한테 강력한 책임을 묻게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그렇게 남성이 아, 내가 함부로 이렇게 여성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분명히 나의 무분별한 잠자리를 통해서 한 여성이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법은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 생각과 사고와 모든 삶의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최저 기준점을 잡는 게 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밀출산법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성 책임법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제정되어야 되고 적용되어야 되고
또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 의원님이 여권을 뺏겠다, 해외 뭐 출입국을 못하게 하겠다, 여러 가지 법안을 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아기의 생명과 그 아기가 태어나서의 양육에 있어서는 그것을 같이 한 남성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이 아기의 생명은 생모뿐만 아니라 생부한테도 동일한 책임으로 지어져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좀더 무분별한 성이 아니라 준비되고 계획되고 또 기쁨으로 그 아기를 준비하여 낳는 그런 가정들의 그 아기의 탄생을 저희들은 더 정말 응원하고 기도하고 또 같이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이 비밀 출산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법들이 잘 만들어져서 여성들이 아기를 그냥 어떻게 뱃속에서 생명을 죽이거나 아니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유기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아기의 생명이 우선적으로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 네,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저희가 같이 소망해 봅니다. 네, 이 일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요. 한국 교회 이슈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어떻게 살릴까 이런 거 아닐까? 그렇죠. 다음 세대를 이제 뭐 전도도 해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정말 어린 아이부터 우리가 품어가지고 정말 그런 사역에 입양하는 사역에 우리가 많이 동참하면 어떨까? 그럼 좀 풍토도 많이 바뀌고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